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 80년대에 초기 IP 라우터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정기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82년대 두 개의 노드로 시작했는데 이두 개의 노드는 곧두 개의 IP 라우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전자기술연구소와 서울대학교의 두 대의 PDP-11이라는 미니 컴퓨터가 연결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이 시작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그 IP 라우터의 타임라인을 보면 IP 라우터는 크게 그 80년대 초창기부터 80년대까지 크게 세 축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미니 컴퓨터 기반으로 만들어지다가 기존의 제너럴 퍼퍼스 미니 컴퓨터로 만들어지다가 그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베이스로 전환됐고 그 이후에 VRS 기반의 전용 칩세트가 만들어지면서 전용 라우터가 만들어진 형태의 히스토리로 이루어졌고요. 미국에서는 알파넷 이후에 80년대에 미니 컴퓨터 하니웰이나 PDP와 같은 계열의 미니 컴퓨터 기반으로 하다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68000과 같은 계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85년 전후에서 프로토이나 시스코에서 VLS 기반의 전용 라우터가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2년도에 이제 최초의 라우터가 IP 라우터가 PDP-11 기반의 미니 컴퓨터로 이루어졌고 그 후에 85년도에 국내에서 SSM16의 68000, 모토로 68000의 기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으로 라우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의 IP 라우터의 히스토리가 연결된 겁니다. 먼저 처음에 라우터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와 키에트, 당시에 이제 키에트, 지금의 애틀인데요. 두 대의 PDP-11에 유닉스를 처음 포팅해서 만들어졌고, 이때만 하더라도 연결하고 나서 별로 쓸 수가 없었어요. 할수 있는 게 이제 두 군데 메일 보내는 것밖에 없었는데, 메일한 애플리케이션으로서 할 얘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한두달 정도 지나서 장마가 일어나면서 이 서울대에 PDP-11이 침수가 되면서 또 방학 기간 동안 이렇게 잠시 멈춰 있었을 정도로 당시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카시스트가 그 83년대에 연결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컴퓨터가 네트워크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임의로 사용해서 IP 주소를 1번대를 임의로 할당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1200bps에서 연결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그 처음에 라우터 만들어서 80년대에는 이 인터넷 개발하면서 사실상 라우터를 만들어가면서 인터넷을 구축했다 볼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56K 기반의 전용 미니 컴퓨터를 활용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1200bps에서 80년대 말까지 9600bps까지의 그 저속도의 시리얼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조금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서 자체 개발해서 사용했다고 알 수가 있고 또 당시에는 아직 그 R&D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람인가 그 개발한 사람이 실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또 운영한 사람이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이걸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사실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발과 운영함과 사용을 하는 1인 3역을 하면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게 80년대 IP 라우터에 관련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전에서 보여드렸던 미니 컴퓨터 기반을 사용하다가 85년도에 삼성 반도체 통신을 만들었던 SSM16 모토로 68000 계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활용해서 노드가 만들어졌고요. 그 후에 86년도에는 카이스트에서 IBM PC 호환 기종, 당시 아마 삼보 컴퓨터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TCP/IP2 패키지를 인스톨하고 드라이버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에 사용된 것은 카이스트와 미국의 NSFnet이 패컴통해서 연결했던 것이 80년대의 라우터의 히스토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 라우터에 82년도부터 유닉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유닉스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82년도에 PDP-11의 유닉스 버전 7M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 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그 유닉스 인스톨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TCP/IP 패키지로 유네트의 TCP/IP 패키지를 했는데 이 당시에 그냥 설치해서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드라이버를 수정해서 아마 그때는 EEPROM은 한 줄을 넣어서 겨우 성공한 걸로 얘기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커널 수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84년도에 카이스트에서 퍼포인트 1에서 퍼포인트 2BS 들어가면서 시리얼라인 인터페이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리얼라인 드라이버를 자체 개발하는 시도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두 대의 수십 명이 사용되는 미니 컴퓨터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컴퓨터를 수정할 수가 없어서 개발하다가 나중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SLIP 드라이버를 사용했고요. 처음으로 이제 드라이버가 개발된 것은 86년도에 IBM 호환 기종의 이더넷 드라이버를 설치하면서 이 커널 수정이 드라이버 레벨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고, 그때 한 대충 한달반 정도 거쳐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우리나라 국내 SDN을 많이 사용한 것은 유즈넷을 그래서 많은 소스와 여러 가지 디스커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실상 우리나라 인터넷이 많이 활용됐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내 뉴스그룹의 한 그룹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활동들은 나중에 90년대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연결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P 라우터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연결하는 시도를 하게 됐죠.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자료와 소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알파넷에 연결해서 거기서 FTP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용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FTP 사용이 미국하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됐죠. 그러다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저 인터넷 하는 초창기에 있는 우리들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침 CSN에 대해서 IP over X25로 인터넷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때에 미국에 연결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IP 어드레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클스 IP 어드레스를 요청을 해서 할당을 받았고, 할당을 받아서 호스트를 7개를 등록했어요. 80년 8월에. 그러고 나서 등록이 됐으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그때 이제 제가 보냈었죠. 이거 IP 어드레스를 줬다는 얘기는 인터넷에 등록해도 된다는 얘기, 연결해도 된다는 뜻이냐 했더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 이제는 너희들이 인터넷 접속하는 것이 허용이 됐다 이런 메시지가 확인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SNSF넷에서 해외망에 접속 제한이 걸려 있다가 우리나라가 이 해외망 접속 제한을 푸는 데에 거의 최초의 역할을 했고, 실제 우리는 이 전용선을 연결할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연결을 못했고, 아마 최초의 연결은 독일이나 이쪽 이런 나라에서 이한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노력은 했지만 인터넷을 직접 연결한 전용선 비용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가 90년대 3월 달에 NSF넷에 이제 처음 연결을 하면서 우리나라 IP 라우터가 이제 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로 보면 우리가 초창기에 그 82년대 서울대, 그 다음에 그 후에 카이스트에서 유닉스 OS를 다 같이 모여서 그때 공부들 많이 했어요. 커널 책을 들여다보고 커널을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커널을 수정하곤 했지만 미국에서는 80년대 초에 똑같은 대학원 학생이었던 빌 조이가 BS 유닉스의 TCP/IP를 옵티마이즈해서 커널을 집어넣는 등 굉장히 핵심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나중에 이제 선으로 옮겨가는 이런 핵심 엔지니어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엔지니어 유닉스 소스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핵심 엔지니어가 내부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이런 오픈소스 활동들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 이슈라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용 라우터 개발인데,
미국에서는 80년대에 자연스럽게 시스코나 프로테온 같은 데서 VLS 기반의 제너레이터로 상용화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는 아직도 TCP/IP나 인터넷이 이 핵심 프로토콜로서 크리티컬 매스를 형성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전선망 프로젝트에서 타이컴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컴퓨터 개발을 국산화 작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 5대만 프로젝트를 하면서 라우터 개발을 하는 건 하지 못했고, 이건 90년대에 들어가서 IP 라우터가 상품화 돼서 80년대에 이런 역할이 바로 연결되지 못했다. 라는 점이나,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대에, 90년 말정에, 라우터와 ATM 간에 굉장히 백번 논쟁들이 있었죠. 그래서, 2000년 정도 돼서나, 라우터가, IP 라우터가 백번으로서 적합하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IP가 정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우리나라가 80년대에 이런 여러 가지 IP 라우터를 개발하고 활용했던 사람들이 사실상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얼리 어댑터로서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면에서는 80년대 이 얼리 어댑터들이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인터넷이나 혁신 서비스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임 등에서도 상당한 서비스를 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90년대 8년에 눈에서 오픈했는데, 이때 인터넷은 사실 80년대에 있었던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했던 환경을 그대로 이 국가 전체에 접목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는 오래 지원 서비스나 IP 멀티캐스트나 기타 분산 시스템을 실제 이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에 적용하려는 이런 서비스를 노력했다는 점. 그 다음에 80년대는 우리가 크리티컬 매스를 열심히 만들겠지만, 아마 80년대 말에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일본이 사용자가 우리의 한 10배쯤 되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노력이 열심히 돼서 90년대 말에는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사용자가 많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참고 문헌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